다 모이면 뭐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네. 나는 그냥 고인이 된 분, 빈소나 가족도 한번 만나고 싶고, 또 지금 종기 엄마가 많이 아파 있으니까 그렇게 몇번 가려고 해도 좀 뭐가 안 맞았고, 막상 정말 가려고 할 때는 가족들이 또 그러시고, 친했거든, 종기 엄마하고. 아주 친했거든. 그리고 참 음산이다, 너무 보고 싶고.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정유란 선생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못 찾아뵀어 내가. 시골 가냐고, 지방에 있냐고. 그때 지방 한참. 그래서 뭐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고, 아, 정유란 선생 돌아가셨을 때못 찾아뵌 게 마음에 걸리고, 지금. 다 세상 일이 그래. 지나면 다 후회스럽고, 다 그래. 그럼. 추웠지. 아우, 첫날이 제일 추웠어. 추웠어. 새벽부터들 서둘렀지, 저는. 아니, 옛날에 저 일용이가 전원일기에서 배 탄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일용 엄마가 얼마나 아유, 속상해가지고. 엄청 세겠어. 그때 배 탄다고 그러는 게 전원일기에서 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어기짱 논 거야. 그렇지. 나 저기 저 큰아들 내외 저기 저 분가시킨다고 밤낮 빼려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말이야. 근데 저기 정기란 선생님 여기 온 우리 식구들 있나? 없어? 이숙 씨도 안 오고 상미도? 아니 핑계 같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 맞아, 그랬어. 가족하고 오지 않으면. 그랬어. 어머니, 이제 제가 업고 갈 테니까요. 자, 업시. 아유, 그때는 선생님 젊으셨을 때야. 아우, 젊으셨을 때. 자. 그렇게 하세요. 어. 오늘은 아범이 어머님께 보여드릴 선물도 마련했는데. 아우, 정혜란 선생님. 내가 제일 많이 선생님하고. 할머니, 얼른 이거 좀 잡숴. 자, 아이고 맛있겠다. 아, 안 잡수시면 그냥 내가 먹어버려. 먹어도 좋아, 할머니? 뭐, 뭐라 그랬어? 뭐째? 아니. 아, 일찌감치 죽으면은 뭐 깨끗하고 속 시원하다며. 아, 나 참 누가 할머니 보고 그랬어.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죽기는 왜 죽어? 아니 백수 천수를 뭐 자네 마음대로 해? 오. 여기에 정혜란 선생님 부처길에 이게 부표래. 아, 여기요? 이 부표구나. 할머니, 저희 들어왔습니다. 정혜란 선생님! 선생님 잘 계세요. 정혜란 선생님! 할머니, 네. 자, 큰 손자 왔습니다. 네. 선생님, 노마 아빠 왔습니다. 일로 합류하시오. 쌍봉댁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네. 일로 합류하시오. 네. 선생님 네. 보고 싶어요. 아, 일용이도 한 잔 드려. 술 한 잔 따라 드리는 거. 선생님,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해요. 편안히 쉬세요. 아,
한참 더 사셔도 될 뻔했는데. 우리도 언젠간 가요. 가면 만나요. 이러고 우리 돌아오니까 이거 웃는 재미도 나고 아주 사람 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줄 얼른 좀 오지 뭐하게 여태까지 있었노. 아이고 할머니 나 보고 싶었어. 그럼.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지 그럼 안 보고 싶어? 삐져가지고 안 왔었지 그때. 삐져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심심했다고 그래. 아이가 겨우 나 놀려먹으려고 보고 싶었어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웃으시더니. 아이고 선생님 한번 웃으면 안 끝쳤잖아. 엔진 수없이 내고 웃음이 많아갖고. 그렇게 웃음이 많아. 콩만 굴러가도 한번 웃음이 터지면 엔진하면 뭐 그냥 또 웃고 재밌었고. 늘 그리고 하이톤으로 웃으신다고 또 아, 선생님은. 그리고 그치지가 않아. 아니 그리고 오빠가 한 번씩 웃기면은 참 재치 있으셨어. 그 유머도 잘 받아들였어. 막 깔깔대고 웃으시고. 신랑 신부 맞절. 결혼식 장면인가 보다. 아, 세상에. 나가 어디 가? 너무 아프지? 나 무슨 놈이? 야 몸 성치 안 돼. 자, 와 우리가 우리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옷길래처럼 집 사고 잘 살자. 응? 괜찮아 엄마야. 58세가 혼자 갔어. 정말 놀랬어. 난 미쳤지. 제가 미지가 또 마지막 작품을 어쨌든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지가 하면서 애가 다른 날보다 다른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나 빨리 녹화하고 싶어. 맨날 그래요. 기다려. 배우는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혼자 기다려. 아이고, 뭐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배 아프다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야 너 어디가 보면 약 사 먹든가 큰 병원을 가. 그러니까 아니야 따뜻하면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거의 한 달 만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요. 지병이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뭐가. 드라마 그 같이 찍을 때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다가 잠깐만요 이랬어요 몇 번. 아 그랬어? 네. 드라마 찍을 때도 밥이 체했나? 잘 좀 이렇게 괜찮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50 넘고 그러면 꼭 정기검진하고 네. 몸에 조금 이상했으면 병원을 빨리 가야 돼. 맞아. 빨리 가서 체크해야 돼. 동료들이나 친구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응? 그럼. 아유, 바닷바람 차긴차다. 여기야? 미지 여기야? 21번 부표. 아이고. 쓸쓸하겠다. 혼자서. 미지야. 야. 우리 왔다. 노마에미야. 노마부 왔다. 미지야. 꽃받아. 늦게 와서 미안해. 자. 아이고. 미지야. 아이고. 두 개다. 두 개봐. 두 개야. 아이고. 언니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자며. 그렇게 빨리 가고. 사랑하는 미지야. 수기 언니 왔다. 예, 이거 한 잔 그래도 뿌려줄게요. 제가 그래도 남편 역을 했으니까요. 아유. 미지가 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미지야 조금만 줄게. 야, 한 잔 더 하시게. 너 취하겠다 오늘. 자, 수면이 형님, 이 미지가 참 이쁠 때예요. 넌 어머. 예, 저하고 어머. 사진, 예, 예. 그 옆이 접니다. 예. 너야? 이게 저 노마 엄마하고 촬영하다가 사진을 남겨놓은 건데 이 사진 남겨놓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지야. 편히 쉬어. 갈게. 언니 안녕. 잘 쉬어. 미지야. 자, 미지야 간다. Let's save it while we can. 미지하고 있었던 얘기가 새록새록 지금 막 생각나는데, 미지가 이 청바지 오늘 그 잘 입고 왔네. 그 바지를 사줬어요. 아, 이거 사준 거야? 어. 어디 그때 외국 갔다가? 네, 그때 외국 갔다 오면서 아, 이거 뭐 좋은 청바지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뭐야, 저 대가라, 대가라, 그래. 까불지 마. 머리 끄다고 대가래. 짱구 대, 짱구래서. 야, 다 짱구가 잘 살아. 더 짱구. 근데 꼭 그냥 넘어가진 않는구만. 글쎄 말이야. 아, 실기가 그래. 얘기하면은 꼭 뭐. 둘이 다 얘기해. 아니, 둘이서 잘 만났어요. 뭘 잘 이만큼 주더라고요, 하나, 바지를. 아니, 근데 내가 한동안 수근수근했어. 이계인이가 이미지 좋아한대. 맞아, 맞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 진짜였니? 제가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실이야. 뭐 좋아했어? 그래? 좋아할 수도 있지. 좋아했어. 그건 좋아할 수 있지, 뭘 그래. 누구누구 좋아했어. 야, 내 얘기 나온 거면 다 얘기해봐. 김자옥이도 좋아했지, 너. 어? 이미지, 또 이수, 또 박정수, 누구 있어? 뭐. 저기 상미. 아니, 다 이렇게. 왜냐면은 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 좋아. 탈리트끼리 뭐. 아유, 자꾸 돌아가신 분 얘기하니까 우리 응삼 씨가 정말 떠오른다. 어? 우리 응삼 씨. 안 되겠는데 이거. 어? 얼른 가서 또 피온지 써붙여야겠어. 아니, 뭐라고? 어? 날 잊어주세요, 홍수 씨. 어, 결혼식이다. 어머나. 이야. 응삼이가 제일 가슴 아파. 뭐라고? 응? 응삼이가 제일 가슴 아파. 날 잊어주세요, 홍수 씨. 그때 응삼이 갔을 때는 코로나 때야. 코로나 때야. 와, 아주 심할 때야.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아주 우리가 심했을 때니까. 장례식도 못 갔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까워. 저는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박윤배 선배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셔서 어디가 아프시대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상미야, 내가 많이 아파, 이래요. 근데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허리가 갑자기 아프시대요. 근데 저는 그냥 허리 수술만 하면 괜찮으신 줄 알고 저 문병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못 온다고. 그래서 문병을 가려다가 이제 못 갔거든요. 퇴원하시는 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퇴원 잘 하시고 빨리 완쾌 되시라고 제가 식사 한번 사러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완쾌 되셨나 한 달쯤 뒤에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완쾌 되셨대요. 그렇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리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되게. 근데 병원에 오래 있었던 건 몰랐잖아, 다들 주변 사람들. 네. 몰랐잖아. 본인이 뭐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게 이제 또 그런 투명 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알려지는 게 그렇죠. 좀 그렇잖아. 맞아요.
왜냐면 좋았을 때 모습만 봤다가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 걸 그게 원치들 않지 대부분에 보면은.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난 다른 배치는 믿어지지가 않아. 허무하고 뒤돌아 바라보면 우린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 조금은 여유진 그대의 얼굴 모습 잊힘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 얼마나 아파야 우리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도 우리들의 만남에 후회는 없겠죠. 형 한 잔 더 따라드려. 내가 술 한 잔 줄게. 그래 그래 그래. 평소에 술 좋아하고. 술 좋아했지. 내 평소에 형한테 술 많이 얻어 먹었는데 나도 형 따라가면 거기 가서 내가 술 사줄게. 아유 나 뭐 소주 정말 많이 먹는데. 선배님 한 잔 드세요. 어휴 오늘 박인배 술 취하겠다. 홍삼이 과음하겠다. 오늘 저렇게 다섯 잔을 천천히 마시게. 천천히 마셔. 나 박응삼이를 이용하여. 자 마시자. 마시자. 자, 좋다. 마시자 마셔. 시원하다. 응? 이게 사는 거지. 저는 여기 22년을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지내온 세월들이 새삼 또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네. 평소에 그때도 참 열심히 했어. 은배 씨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 참 연기 잘했어 은배 씨. 그럼 인생은 미완성이야. 인생은 미완성. 왔다가 스쳐가는 미완성. 장가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나냐. 자, 이 박응삼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사나이가 아니야. 기쁨을 이렇게 한 줌인데. 네. 뭐 앞서거니 인생사라는 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우리 또 곧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조금 먼저 갔던 것 뿐이니까 다 만나는 날 있겠지 뭐. 여기보단 편하겠지 그치? 편하게 잘 지내요. 응삼이 형 안녕. 잘 쉬십시오. 응삼 씨. 신께서 돌아가신 분들 20년에 한 번이라도 좀 만나게 하는 기회를 줬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재회의 길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